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에 주님의 평강, 도우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후 2년 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3,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울왕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울왕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며 집중한 두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시선에도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사울왕이 바라본 첫 번째는 상황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3절에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하여 승리를 거둔 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각각 군사를 소집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나팔 소리를 듣고 길갈에 모여든 이스라엘 각 지파의 군사들은 막강한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그들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라고 말하며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굴과 수풀, 웅덩이에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군사 중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7일 동안 전의를 상실한 군사들이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가 11절, 12절 말씀처럼 전투 준비를 마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무엘을 기다리던 7일째 부득이하게 하는 수 없이 라는 말로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사무엘이 드리는 번제, 화목제를 7일 동안 기다려야 했던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도 사무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길갈로 먼저 가서 7일을 기다려라. 7일 후에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일까요? 사무엘을 기다렸던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에게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이라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 위한 자기 되돌아봄, 회개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가질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즉, 사무엘을 처음 기다렸던 7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를 누렸다면 오늘 본문 속 7일은 하나님이 아닌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보다 실패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이 바라본 두 번째는 나의 만족 계획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에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왕은 주변 국가처럼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군대를 편성,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성된 군대는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합니다. 언뜻 보면 블레셋이니까 이스라엘의 땅, 곡식 등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이 지휘한 군사들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이 3,000명이라는 군사를 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1절 기록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지 2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울의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그 근거는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주변 국가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고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건 역시 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진실하게 섬기고 난 후에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 그리고 사울왕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아닌 상황만을 바라보는 사람, 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계획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를,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눈앞의 상황도, 나의 만족과 계획도 아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삶의 시선을 집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